여기에 우린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비다마 길라잡이를 공부하면서 그죠? 가장 그죠? 중요하게 받들고 눈을 번쩍 떠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유의법은 찰나주의 존재라는 것. 특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화 시켜오는 이 마음을 찰나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찰나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음이 찰나라면,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거를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4장, 5장은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그죠? 윤회 과정까지 다 멋지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죠? 자, 유의법, 특히 마음이 찰나적 존재라는 데 눈을 떼야 된다. 저는 뭐 그거를 거듭해서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죠? 이제 먼저 1장에 들어갈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마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마음은 두 번째 공리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입니다. 됐죠? 이거를 온 생명체에게 적용시키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러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설 불가설로 많은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저 분류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알고 보면은 졸가리를 잡고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그 보통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불가슬 불가슬로 많이 일어나는 마음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기준은 불교의 보편적인 기준이겠어요? 안 그러면 핵에 망치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기준을 가져와서 분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우리 불교화에서는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너무나 그저 상식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져와서 분류하겠죠. 맞죠? 그래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불교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특히 상자 불교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업설입니다. 맞죠? 업. 불교에서, 그렇죠. 까르마, 깜마. 업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그죠? 업입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그죠? 뭡니까?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적 행위를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됐죠? 업이 왜 중요하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 경험에서도 알 수 있고 특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됐죠?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요새 막 부처님은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고 나 막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죠? 우리가 왜 윤회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업이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됐죠?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데 업이 금생에 과보를 다 가져오면 다음은 없어도 되겠죠? 업이 금생에 과보를 다 못 꽂아오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상식입니다. 맞죠? 그러고 초기 그냥 도체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예? 예, 그래서죠.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업과 과보가, 그럼 업은 뭐가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업은 마음이 짓죠? 이걸 뭐 1, 2, 3, 4 보기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립니다. 업은 마음이 짓습니다. 맞죠? 맞죠? 에?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볼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지요. 이건 마음이 지금 이래 하니까, 그죠? 아주 확 이러면 됩니까? 마음이 이래 하니까, 그죠? 지금 이래 한 겁니다.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업과 과보. 맞죠? 실제로 마음을 분류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업과 과보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래 안 되면 불교가 아닙니다. 업과 과보. 여기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요 그죠? 요 가로변의 구조입니다. 됐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세상이나 마음을 분류할 때는 불교에서 삼계. 그런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분류할 때도 욕계, 새계, 무새계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상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욕계, 새계, 무새계 출생안이라는 이건 마음의 경지입니다. 욕계, 새계, 무새계 출생안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경지가 새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 하면 뭡니까? 현미경을 조금 끌어다 댕기다 보면 선업, 불선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 불선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막 큰 거나 선업은 선한 과보를 가져오고 악업은 악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어, 그래, 뭐, 그 선업은 선한 과보, 그래, 악업, 어, 좋지, 좋지. 뭐, 요까지는 하면 이제 별로 뭐, 안 괴로워요. 예? 근데 그죠? 예. 죽을 때 뭡니까? 죽고 저 재생일 다음 생에 최초의 마음이 딱 일어났는데, 그죠? 깨굴이라고 딱 최초의 마음이 뭐 됐다? 뭐 깨굴이 됐단 말입니다. 예? 어머야, 악업의 과보를 그죠? 깨굴, 한번 깨굴이는? 영원한 깨구리 아닙니다. 이건 불교 아닙니다. 그건 해병대에서 하는 소리고, 한번 깨구리는 대신에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순법은 그래서 겁납니다. 그보다 더 겁나는 거, 쉿! 이거 뭡니까? 뱀. 와, 전 뱀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번 뱀은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겁납니다. 됐죠? 선업, 불선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업은, 요, 선업, 불선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선업에는 선한 과부를 가져오고 불선업은 불선한 과부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더 이제 뭡니까? 현미경을 쫙 당겨서 보면은 이제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설명하려면은 분명히 이런 것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죠? 중생들한테는 두 가지는 기본이고 특히 아라한들은 뭡니까? 아라한은 이제 일단 아라한 되면 뭡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그죠? 행위를 해도 어쩌면 거기 업이 아닙니다. 왜? 아라한은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한 짓는 모든 마음은 선업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이거를 예, 이리아라에서 저는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입니까? 예? 세로로는 아 가로로는 이제 선업, 불선업, 과보의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죠? 여기서 한글로 뭐라 해놨어요? 자 여기서 206쪽 지금 처음 하신 분은 그죠? 206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 책에 206쪽 도표 펴보시면 그죠? 그 도표 가운데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아시죠? 해갖고 다 준비해가 왔어요. 그렇죠, 그죠? 206쪽 도표 펴시죠, 그죠? 이거 전에 한 분들은 이거 막 억수로 많이 봤죠? 그죠? 그거 보면 위에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분류해놨죠?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 보면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요래 됐죠? 그죠? 거기서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선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은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두 번째 카테고리 불선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이들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자극만하는 마음입니까? 이들과 관계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가로로 뭡니까? 네 가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하는 마음. 세로로 네 가지. 욕계 마음, 새계 마음, 무새계 마음, 출생한 마음. 됐죠? 그죠?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89가지 마음을 쫙 분류해 보고 있습니다. 됐죠? 예. 요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요 기본 특히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구조입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그죠? 제가 예 반복 학습해서 이를 졸가를 잡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예? 그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거 찰나적 존재. 그 나머지 아까 그 뭡니까? 아비담마의 발전 세 단계 했죠? 아비담마 피타카, 아비담마 주석성 문헌들, 그 아비담마 해설서들 됐죠? 다 해버렸어요. 그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요약해놨어요. 예? 1장은 뭐를 다루고 있고, 2장은 뭐를 다루고, 3장은 뭐를 다루고 있고, 그럼 더 뒤에 간 좀 자세해서 1장의 핵심은 뭐고, 한 6, 7가지, 2장의 핵심은 뭐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머리 확 들어옵니다. 예?